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3주 만에 야옹이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또 3월 초부터 또 봄이 된것 같더니 또 갑자기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또 요즘은 또 황사 때문에 또늘 우중충하고 날씨가 그렇네요. 건강 관리 또 이런 날씨에 또 유의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저도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몸살도 계속 오고 요즘 그러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분갈이는 다 끝냈고 제가 지금 보이시는 공간 처음 보시죠? 네, 제가 방 하나를 다시 이제 꽃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이제 네, 들어오시면 보이시는 이제 매장 안에 판매하는 아이들 놓는 곳인데요. 이곳만 제가 이제 판매하는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메인 꽃방이고 여기 옆에가 또 모종이나 이제 삽목하는 방이고 또 2층에 또 삽목하는 아이들, 파종하는 아이들 있는데요. 지금 원래 여기가 컴퓨터실이었는데 이제 문에 들어오시면 컴퓨터실이었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꽃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공간이 너무 이제 꽃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요. 또 2층에 큰 애들을 갖다 놓으면 왔다 갔다 진짜 관절염 올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컴퓨터를 빼고 여기 꽃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완성하고 정리하고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 된것 같아요. 여기 방 식물등 새로 달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매일 꽃방에 이제 오시면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아이들 보시고 여기 이제 꽃방에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꽃 키우는지 이제 구경 시켜드리는데요. 모주 아이들이나 제가 이제 구입 아이들 이제 씨앗 만들어서 하는 아이들이 저쪽 창가 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곳으로 다 지금 옮겼습니다. 우주 있는 아이도 옮기고 또 이제 꽃핀 아이들 또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오시면 방문 이제 오시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물론 판매를 하는데요. 이곳이 지금 여기 다 T5 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니까 여기가 해가 잘 들어서 안에가 해가 잘 들면 엄청 더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막 처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T5 등 밑에서는 오랫동안 등을 못 키워놓을 것 같아서, 근데 T5 등 밑에서도 당연히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여기 안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애들이 잎이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오래 켜두질 못해서, 이곳을 식물 등을 다 달까 하다가, 또 이제 T5 등이 또꽃 보시는 데는 환하게도 예쁜 색깔 또 그대로의 색감이 보여서, 여기를 그냥 T5 등을 놓고 저 안에 저기 방에 방금 꾸며놓은 요 방에 이제 이 방에다가 꽃이 피면 이쪽에 다 놓고 이쪽을 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날씨 다시 따뜻해지면 방문 주셔서 새로운 꽃방 구경 많이 하러 오세요. 네, 오시고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천장에 또 이렇게 천장에 식물등을 달았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레일등 달고 싶었는데 저도 이 레일등 달라고 하면 전선을 이제 빼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또 이제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물론 언니가 할수 있겠지만 언니가 다할수 있겠지만 이제 바빠서 언니도 이렇게 요걸로 그냥 대체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짜리 여기 5m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요 애들, 보이시죠? 요 애들이 거의 2년이 넘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잎도 안 자르고,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요 꽃꽂 아이들인데, 너무 예뻐요. 지금 다발 되려고 준비 중이라서, 조금 더 있으면 완전 꽃다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뭐큰 애들을, 잎도 안 자른 애들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식물등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늬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선물 받았어요. 네.
너무 예쁩니다. 제가 고사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열대식물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 고사리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여기다 지금 올려놨어요. 식물등 밑에. 네, 무늬가 잘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 새로운 꽃방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오시면 구매할 수 있는 애들, 지금 현재 상황 구매할 수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리려고, 또 이제 정리도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어떤 거 지금 분양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늘도 만다니까, 내일도 만다니까, 나오죠? 네, 제가 늘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이 아이들, 다 나가고, 영상 올릴 때마다 다 나갑니다. 이 속에 있는 애들이, 꽃 피는 아이들 다 나가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계속, 지금 가격을 낮춰서 이제 고정으로 그 가격으로 이제 분양가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가을에 제가 삽목한 애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요 만다링카 아이들 삽목한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건데요. 이제는 이제 제가 만다링카를 봄부터 언제부터죠? 겨울부터? 겨울부터는 지난 가을 좀 지나서 겨울 시작되고 나서는 만다링카를 삽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올 때까지 이제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를 하고요. 얘가 제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요 아이는 이제 한두 개 제가 이제 너무 보고 꽃다발 된 모습 보고 싶기도 하고 얘는 워낙 매력 있는 아이라서 제가 볼 아이들 빼고는 더 이상 이제 양호인의 꽃집에서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아이들이 첫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나가면 이제 만다링카는 다른 곳에서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몇 달은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또 작년 또 여름 지나고 나서 또 삽목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입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세일가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대품이거든요. 잎은 제가 다 끝에를 잘랐습니다. 얘네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큽니다. 그래서 삽목이 워낙 잘 돼서 잎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 아이를 이제 대품 사이즈 아이를 제가 35,000원에 이제 균일가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품 정도면 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제가 3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보다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같고요. 제가 웬만하면 꽃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수형의 아이들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큰 아이들은, 완전 대품 사이즈는 3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품. 중품이라 하기엔 얘네들이 워낙 큽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다링카는 가격이 정해져서, 어떤 걸 구매하셔야 소품을 2만원으로 또 저번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격을 3만원, 3만 5천원으로 정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가격을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S-111 이 아이들도 보니까 제가 지금 입고한 아이들, 가을에 입고한 아이들 지금 분리 중인데요. DS-111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구매했을 때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정해서 내보내려고 해요.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 3만 원에 또 분양하고요. 대품 사이즈 아이들 뭐 굉장히 큰 사이즈나 두폭이나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은 제가 35,000원에 이 아이들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3만 5천원에 DS-112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맞냐면, 이제 레니아, 얘도 지금 레니아 꽃이 하나 졌는데요. 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 꽃은 지금 입고한 애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레니아는 이제 요 정도 사이즈 아이는 4만 원에 분양을 보낼 예정이고요. 레니아도 수량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데 얘는 이제 DS-111이나 만다린과처럼은 많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긴 나올 텐데 얘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애라서 계속 선목은 하는데 많이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워낙 이제 파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제 공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아이들은 제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웬만하면 이제 자리를 비우려고 요런 아이들은 35,000원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튼실합니다. 아시죠? 저 야옹이네 꽃집 아이들 얼마나 튼실한지. 요 아이들 진화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여기 보시면 꽃핀 아이들 먼저 내보낼 건데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3만 원에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분갈이가 되어 있네요. 제가 분갈이한 애들은 분갈이했다라고 표시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분갈이한 지 지금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거의 뭐90% 정도는 다 분갈이를 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3만 5천 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꽃펴 있고요. 레니아는 워낙 제가 레니아는 정말 제가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판매하는 거 봤는데 레니아를 잎이 이렇게 꼬불거려야 얘네의 원래 이렇게 예쁩니다. 잎도 원래 이렇게 예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기 때 묘종은 잎이 크더라도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꼬불거리게 자라지 않아요. 좀더 오래 묵어야지만이 얘네들이 잎이 꼬불거리고 이렇게 도톰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래야지 얘가 굉장히 튼실해서 초보분들이 받으셔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초보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튼튼한 사이즈의 모종을 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모종이 튼실해야 받으시는 분들이 분갈이 했을 때도 이제 몸살 없이 잘 크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런 아이들, 레니아는 4만원입니다.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있는데 잎이 좀 걔네들이 다 상처가 좀 나서 그런 애들 아마 레니아 이제 근데 레니아는 워낙 쉽게 구할 수 있으셔서 인터넷에서 작은 아이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작은 아이 사셔서 모종 사셔서 키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만 원, 3만 원에 레니아를 분양하고요. 진화는 3만 원, 3만 5천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나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네, 문나인 요 아이들 4만 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나인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에 꽃대 많이 달고 있고요. 요 아이고 얘도 이제 세개 있는데요. 이제 세 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얘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제 것만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 될것 같거든요. 요 아이도 똑같이 다 3만 원이고 랜덤 배송입니다. 워낙 꽃달림이 좋습니다. 네, 스테프 카로프스는 꽃달림이 좋아서 또 이렇게 다 수영은 비슷해요. 얘네가 같은 입고지 출신이라서 이렇게 꽃대 달려 있고 이 정도 사이즈에 지금 8호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네, 분갈이 했고요. 이 아이는 꽃 보시고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나인 3만 원에 세 종류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로즈도 지금 하나가 나왔거든요. 네, 이 아이. 예전에 진짜 귀했던 아이인데, 네. 이 아이도 3만 원입니다.
와이 지금 수염 굉장히 풍성하죠? 와이는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분갈이 해주시면 더 풍성하게 잎이, 입장이 많아서요. 더 꽃다발이 잘 될 거예요, 금방. 네, 그리고 KD슈가 나왔습니다. 네, 어쩐지 제가 얘를 분명히 입고를 했는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잎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얘네들 입고한 애들이 지금 꽃피는 시기인가 봐요. 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몇 개는 제가 얘를 워낙 보라순이라 얘를 워낙 좋아해서요. 얘도 3만원입니다. 네, 수영은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크슈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아이도 제가 이제 앞으로 입고는 하지 않고요. 제 것만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품으로 키워서 이제 제 것만 이 아이를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다 눈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입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암브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그래도 많이 안 퍼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예전에는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였거든요. 굉장히 멋진 화형을 가진 아이인데요. 지금 색깔이 제가 꽃이 피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여기가 이제 판매 매대 위에라서 갖다 놓는데 이 T5 등이 잎을 잘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하는데 꽃 색상이나 또 이제 꽃대가 올라오긴 하는데 식물 등 밑에 뒀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잘 올라오진 않아요. 이제 T5 등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식물 등이 낮고 그래도 자연 햇빛이 낮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요즘 이제 잎이 자꾸 처져요. 자꾸 벌써부터 처지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오래 못 켜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컴퓨터 방을 식물 등을 달아서 저기는 이제 창문이 열리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이제 꽃이 피면 그쪽에 이제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암브라는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연하게 폈어요. 네, 연하게 여기 있었더니 연하게 피고 했는데 요 아이 찾아보시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제 블로그에 가셔도 요 아이 지금 너무 이제 안 이쁘게 폈어요. 식물 등 밑에 있는 게 아니라 T5 등 밑에 있어서 요 아이 굉장히 다발되면 멋있거든요. 제 블로그 가시면 제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다발되면 굉장히 예쁩니다. 잘 키우시면 이게 모든 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색감도 틀려지고 화형도 달라지고 마치 다른 꽃이냐 제라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짱짱하게 잘 보면 잎도 아주 튼실하게 예쁘게 자라고요. 그리고 또 짱짱하게 자라고 꽃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한 창문 걸러진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아주 예쁘게 멋있게 또 자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봄 됐으니까 네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암브라 이 정도의 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는 꽃핀 아이 빼고 지금 몇 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양쪽에 잎을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차피 긴 잎을 잎이 옆에 아이하고 닿으면 자꾸 이제 무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식물들끼리 그렇게 잘라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이 잎을 절대 자르지 않으려고 첫잎 외에는 자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자르면서 키우니까 조금 수월합니다. 수월합니다. 이제 물 주고 나서도 이 잎이 잎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 이렇게 자르면서 키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키우시면 어차피 자르면서 키우셔야 네 되니까 제가 예쁘게 미리 다듬어 놓을게요. 그 대신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 정도만 네 아래쪽에 닿지 않게끔 그 정도만 자르도록 할게요. 유아이는 암브라 유아이는 4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암브라 말고
안브라랑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이 안브라가 원래 본연의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이제 보랏빛하고 이제 식물 등 햇빛을 창가 쪽에 자란 아이는 이렇게 노란빛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흐리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금색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르가 저희 집에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기 시작했는데 만다린카처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발로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지했을 때 방지하고 낮에 뜨거운 날 방지를 해가지고 햇빛에 조금씩 태워먹은 잎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로르, 뭐 안보라 이런 애들이 껴있어가지고 추파추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비 시리즈도 그렇고 제가 꽃이 한동안 없었던 이유가 제가 방제를 잘못해가지고 식물 등을 킨 상태에서 그것도 한낮에 방제를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 시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한낮에 방제하시면 안 됩니다. 잎이 다 탑니다. 네,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이제 아침 일찍 하시던지 아니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날 따뜻하니까 오후에 해 지고 나서 오후에 하시면 안전하게 또 방제 흔적 없이 또잘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발로르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옹이는 꽃집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할인합니다. 할인 가격 분양가 많이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지금 큰 사이즈 수영이 아이를 앞쪽에 놨는데요. 얘네들 지금 이 테이크아웃 컵에 넣어놨더니 잎 때문에 그냥 찍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보시면 이 정도 수영의 사이즈 아이 보이시죠? 굉장히 지금 두세 폭이 나오고 있고 지금 벌써 꽃대 엄청 올라오고 있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꽃대에 지금 4개가 달린 거예요. 한 꽃대 4개 달렸기 때문에 지금 꽃대 나오는 게 무궁무진할 겁니다. 지금 포기 수도 많고 잎이 많아야 꽃다발이 되겠죠?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3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꽃대 두세 개씩 달려서 지금 벌써 이렇게 다발처럼 보이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한 송이, 두 송이씩 달렸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 두세 폭이 있는 이 아이를 제가 35,000원에 이제 분양을 하고요. 이제 랜덤 배송입니다. 랜덤 배송이고, 제가 큰 수영 아이, 튼튼 아이들 먼저 주문해 주시면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3만 원에 이런 아이들은 3만 원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도 튼실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할인해서 얘도 제가 이 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까지 네, 이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커져 있어서 아무리 작아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르 아주 입장 도톰하고 튼실하고 네, 뿌리 잘 내렸고 네, 분갈이까지 다 해놨습니다. 또이 아이는 네, 요런 아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작긴 하지만 두 폭이거든요. 네, 요런 아이가 만약에 이제 많이 주문해 주셔서 수량이 딸리면 요렇게 작은 아이가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3만 원 아이도 요렇게 튼실한 아이 먼저 보내드릴게요. 저 안에 많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발로르는 제가 튼실한 아이로 35,000원, 3만 원에 분양가를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시바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집시바론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입구가 얘도 잘 돼가지고 지금 입구 분리를 3월 초부터 하고 시작했는데 집시바론이 굉장히 많이 입구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계속 나올 거라서 지금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제 기존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이 아이들 다 할인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할인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정도 수영이면 네, 제가
수영이 굉장히 튼실하고 받았을 때, 초보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해도 죽지 않을 정도의 튼실한 아이들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요 정도 크기 아이는 제가, 요 아이, 집시바로, 네, 4만원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4만원, 35,000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분양 금액으로 집시바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요 아이들. 4만원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짜 꽃다림 좋고요. 정말 예쁩니다. 얘도 햇빛을 많이 봐야 요 잎이 여기가 벨베무늬처럼 지금 이렇게 있죠. 얘가 지금 식물등, 아니 식물등이 아니라 이 T5 등 밑에 지금 한달 가까이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벨베무늬처럼 나옵니다. 나오다가 한달 정도 되면 이렇게 옅어지거든요. 굉장히 멋집니다. 굉장히 예쁘니까요. 한번 꼭 키워보세요. 꽃달림이 너무 좋아요. 이 DS도 마찬가지지만 이 DM 육종가가 키워낸 이 아이들도 다 꽃달림이 좋아요. 네, 너무 꽃달림이 좋아서 특히 집시바로는 진짜 누가 키워도 어느 환경에도 무조건 꽃달림이 좋습니다. 이제 단지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지만이 이 풀이랑 또이 색감이 더 진자주로 나와서 더 예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얘도 이제 좀 있으면 질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DEM 육종가가 육종한 파혼입니다. 파혼. 요 아이도 제가 지금 보니까 꽃안핀 아이가 계속 눈에 있고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름표가 꽂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4만원에 35,000원에 이렇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보여드릴까요? 네, 테이크아웃 컵에 넣어놨더니 보여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요 아이 4만원입니다. 얘는 이제 잎이 조금 길게 나는 아이예요. 좀 잎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잎이 구분이 돼요. 딱 여러 번 계속 보시면 나중에는 입만 봐도 누구인지 알 정도로 얘네들이 입 특징이 있어요. 이제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희 집 환경에서는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아이가 파혼입니다. 이 파혼, 제 쇼츠 영상에 가셔도 다발된 모습이 있거든요. 얘도 이 아랫잎이 검붉은 벨벳처럼 처음에는 피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아랫잎이 벨벳 느낌이 없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꽃잎이 완전 달라요. 집시바론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화면에서는 실제로 보시면 얘는 굉장히 두툼한 꽃잎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스가 완전 화려해요. 네, 고 아이가 파운입니다. 똑같은 DEM 파운, 그다음에 집시바론 이렇게 해서 4만원, 35,000원에 이 아이들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질라고 해서 지금 꽃들이 네, 다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이거 지금 정리한다고 오래 틀어놨더니 지금 다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 네, 분양가랑 알려드렸고요. 이제 오셔서 보시고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오시면 또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좋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또 시간을 내서 오시고, 저도 또 시간을 내야 되긴 하지만, 방문으로 오시면 또 보시고 사실 수 있고, 또 제가 또 키우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몰랐던 방법 알려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셔서 데려가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립니다. 네. 오셔서 데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판타지 시리즈 요 아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요 잎을 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가 수정이 된것 같아요. 지금 피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런 화형에 요런 무늬가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지금 얘는 무늬가 없잖아요. 없지만 같이 나와요. 무늬가 있는 애랑
있는 애랑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늬가 많은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연하면서 무늬가 있는 애가 있고요. 근데 다 이렇게 얘는 또 이제 풀감이 좀 있게 있어요.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고 요게 이제 판타지 시리즈로 나가는데요. 이 아이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서 요 잎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아서 얘네가 굉장히 씨앗이 잘 맺어요. 자가수정이 잘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애들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 얼굴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분홍색도 얘가 원래는 핑크가리로 제가 수정을 했는데 걔도 자가수정이 됐었나 봐요. 다 이렇게 지금 얘보다 더 짙거나 도톰하거나 요런 아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캐치 판타지 핑크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애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요런 아이들 이제 요때부터 아주 꽃달림이 너무 좋아요. 꽃달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제가 다 꽃대가 올라올 때마다 자르고 있는데 지금 며칠 분양 영상 찍으려고 이제 내비뒀는데요. 이제 자를 거거든요. 자를 건데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잎이 굉장히 도톰하고 꽃달림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잎을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자르고 하는데도 얘는 지금 T5 등에 갖다 놓은 지한달 됐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얘 자체가 네, 꽃달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아이들도 크기 수형에 따라서 3만 원, 네, 그다음에 뭐 2만 5천 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만 원대 아이 같은 경우는 요런 아이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아이 이런 아이들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뺄게요. 빽빽해가지고 잎이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 먼저 보내드리고요. 요런 아이들 3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송이 나왔고 꽃대 있고 요 아이를 3만원에 드리고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요 아이 네 3만원이고요. 그런데 랜덤 배송이라서 지금 이렇게 얘는 약간씩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없지만 다음 꽃대 나올 때는 다음 꽃에 나올 때는 무늬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있는 애들도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무늬가 많죠. 네, 요런 얘는 지금 잎을 제가 많이 상해서 많이 자른 상태인데 꽃을 보려고 내비뒀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가는 3만 원, 네, 그 다음은 2만 5천 원, 2만 원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얘를 2년 전에 굉장히 예뻐가지고 입고를 많이 해놨나 봐요. 얘가 요즘 자꾸 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가 잎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이 꽃이 다발을 지금 만들려고 하나는 이 아이는 지금 다발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다발을 이제 본 적은 없었는데 얘를 입고를 해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아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화형이 더 커질 줄 알았어요. 그때 첫 꽃을 보고 모주가 주워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봤기 때문에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얘처럼 얘는 진짜 완전 얼큰이거든요. 얘는 주먹 반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애기 주먹만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핑크 가리라고 줬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잎이 굉장히 커요. 잎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근데 꽃 화형은 이제 지켜보니까 더 이상 크진 않아요. 이 정도의 사이즈의 화형을 하고 있어요. 중소형. 잎에 비해서는 꽃이 작은 거지 그래도 중형 중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2만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래서 요거 초보분들이 가져가셔서 입고 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잎이.
굉장히 튼실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꽃도 올라와 있고,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는 제가 요 크기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고, 현재 요 아이는 이렇게 큰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얘는 최고가가 25,000원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에 꽃대 많이 올라오고 하면은 2만 요 아이도 지금 꽃이 하나 졌거든요. 얘도 똑같거든요. 얘도 25,000원이고요. 이제 요 정도 크기 2만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제가 큰 사이즈 수요 2만원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와우. 아, 저희 집 와우 진짜 많습니다. 와우 입고가 성공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꽃이 피면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꽃이 꽃대가 맺어야지 또 분갈이를 했더니 요즘 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와우. 이 정도 사이즈. 굉장히 튼실합니다. 저한테 와우 사신 분들 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 튼실하다고.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2만원이어도 굉장히 튼실한 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젤이 또 나왔어요. 지젤이 또 나와가지고. 얘는 지금 빽빽해가지고 새순에 꽃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분갈이를 지금 한달 됐거든요, 한 지. 근데 또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앞에가, 여기 새순 나온 데가 빽빽해서 꽃대가 아마 찌그러져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받으시고 한달 정도 있다가, 아니, 안 되겠다, 그죠? 한 2주 있다가 한 사이즈 더큰 분에 옮겨 심어주시거나 아니면 잎을 좀 잘라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지젤. 요 아이 맨날 마지막 마저가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완전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지젤. 진짜 마지막이 될수 있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또 나오면 그 지젤은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젤. 보내는 마지막 아이고요. 굉장히 튼실한 애가 가서 다행입니다. 요 아이는 와우입니다. 와우. 지금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대 올라와 있고 굉장히 보이시나요? 굉장히 크죠? 네, 요 아이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3만원. 네, 그 다음에 사생카 나왔습니다. 사생카 굉장히 많이 찾으셨는데 이 정도 수영에 지금 꽃 모골이 올라왔죠. 사생카 35,000원입니다. 사생카 35,000원이고요. 여기 사생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생카. 요아이는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 네, 확인됐습니다. 사생카하고, 사생카예요, 얼굴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이렇게 나비 시리즈. 네, 야옹이네 꽃집에 시그니처죠. 네. 나비 시리즈. 저번에 보여드렸던, 보냈던 노란나비 아이들 두 종류, 세 종류, 3까지 이제 지금 또 꼽혀 있어서 내보낼 예정이고요. 그때 영상에 있었던 애들은 다 나갔고 또 다시 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나비 시리즈 1은, 아마 요 지금 나가고 조금 한 10개 정도 넘게 있는 아이가 나가고 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파종이 많아질 거라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애들을 입고를 많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비 시리즈는 워낙 꽃달림이 좋아서 제가 계속 입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화형이 크고 풀이가 많고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안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아이 나비 시리즈.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성을 갖고 있고요. 노란 나비. 저번 영상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때 작았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봄 되니까요. 아주 쑥쑥 자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얘도 4만원. 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마이멜로디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마이멜로디는 위에가 약간 분홍색이 진하고 밑에가 노란색이 진한 아이가 마이멜로디인데요. 마이멜로디하고 화형이 똑같아요. 네, 이 정도. 꽃달님은 뭐, 나비 시리즈는 네, 나비 떼 앉은 것처럼 진짜 너무너무 꽃달님이 좋아서 나비 시리즈 제가 이름을 바꾼 아이들이에요. 네, 이 아이는 4만원, 35,000원, 3만원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가는 애들이 그때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노란 나비 2, 이 아이들도 4만원, 35,000원, 3만원 이렇게 보낼게요.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아이고요. 요 노란 나비는요, 굉장히 많아요. 요 노란 나비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는, 지금, 그때보다 보시면, 아마 그때 영상 보신 것보다 굉장히 아랫잎이 노란 게 진해졌어요.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창가에 있다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래 노란색이 그때 나왔던, 굉장히 그때 연한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짙은 노랑이에요. 투톤.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투톤으로 된 프릴감 장난입니다. 그리고 꽃달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거의 분갈이 한 애들, 그때는 분갈이 안한 애들이 갔었는데 요번에는 분갈이 한 애들이 대부분 갈 거예요. 제가 분갈이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나비는 2는 노란나비 2는 제가 4만원, 좀 전에 4만원이라고 했죠. 노란나비 2는 35,000원부터 제일 큰 사이즈는 35,000원, 그 다음에 3만원, 25,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또 야옹이가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또 많이 키우실 수 있게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10개 정도 더 나오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가을이나 돼야 나올 것 같고, 얘는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계속 나옵니다. 얘는 계속 나오니까 너무 예쁩니다. 뭐다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얘는 이제 줄무늬가 있고, 이제 수술이 약간 밖으로 나와서 겹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는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의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또 프릴. 또 꽃달림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예쁜 아이 네, 이 아이 꼭 한번 키워보세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네,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스테프카로프스가 많이 풀려서 아마 4월부터는 DSI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이 파종하신 분들 거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스트레프토카로프스 키워보세요. 이제 제거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 또제거 말고, 또 굉장히 이쁜 거 많으니까, 또 저렴한 아이로 또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야옹이네 거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스테토 카르푸스 키워보시기를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밑에도 그린 라인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수영이 굉장히 튼실히 잘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보면 얘가 한 폭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테이크아웃 컵에 넣어놔가지고 얘는 이제 지금 다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해놔가지고 애들이 수영도 크지만 꽃대가 갑자기 영향을 훅 먹다 보니까 꽃대가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린 라인이 4개 정도 있거든요. 다이 정도의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라인이 그린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 라인, 얘도 나온 지 초창기에 제가 요 나비 시리즈하고 요런 아이들이가 다 제가 초창기에 3년 전에 첫 파종이들 내보낼 때 제가 이제 예쁜 애들 가지고 있던 애들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나오는 애들입니다. 쇼츠 있는 애들은 대부분은 작년에 나온 애들이라
올 여름이 돼야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요런 아이들은 다 2, 3년 된 애들이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지금 한 꽃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애들이 그린나이. 얘 지금 4개 있거든요. 4개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요 그린색 라인이 너무 예뻐서 입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크기가 엄청 좋습니다. 수영 굉장히 튼실하고 다 분갈이 돼 있고요. 저 아이 한 아이만 빼고는 3개가 다 분갈이가 돼 있네요. 그래서 요 아이는 3만 원에 아주 크지만 꽃이 좀 작아요. 꽃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요 아이는 그냥 3만 원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커요. 요 아이 들어가셔서 입고 아주 입이 튼실해서 입고 잘될 거예요. 입고 연습 해보시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입고가 잘 되는 시기니까요. 입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너무 큰데요? 팔뚝만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래서 그린라인은 3만 원에 보낼게요. 그리고 분홍입니다. 분홍이. 이 아이도 나온 지 초창기에 제가 초창기에 파종해서 처음 나왔던 아이거든요. 이 분홍이. 지금 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방제 흔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그래서 묵은 잎이 이렇게 반지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르진 않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새 잎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를 굉장히 오래 길렀습니다. 얘를 진작에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보냅니다. 네, 이렇게 다 분홍이거든요. 이게 저쪽에 제가 저쪽 라인에 있는 애들만 반지에 흔적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괜찮아서 이렇게 깨끗한 애들도 있어요. 잎이. 그래서 요 애들은 2만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홋꽃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 꽃달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러 오신 분이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홋꽃 애들이 예뻤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다그 얘기 하시거든요. 이 홋꽃이요. 꽃달림이 좋아가지고요. 키츠 시리즈 홋꽃이 꽃달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도 워낙 특성이 다발성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2년이 넘게 지금 일부러 잎도 안 자르고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크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 그래서 이 분홍이는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잎이 더 많이 안 예쁘거나 크기는 다이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작거나 좀 잎이 이렇게 방제 흔적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이 이름이 분홍이에요. 얘는 꽃대가 잘렸어요. 네, 그렇지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분홍색 없으시면 이 아이 키워보세요. 네, 그리고 이 아이도 분홍색인데 좀 얘는 지금 한달 됐거든요. 예, 좀 분홍색인데 조금 옅은 분홍색이고 좀 모양이 다르죠. 이 아이도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애는 분홍이에요. 분홍이. 지금 꽃 달림은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방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2만 원에 다 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늘 폈어요. 오늘 폈는데. 얘도 지금 반지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15,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덜 폈어요. 지금 이틀, 오늘 얼굴 보여주죠. 확실히 얼굴이 핑크 오늘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15,000원이고요. 보시면 이 아이들은 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짙은, 벨벳 진자주? 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15,000원에 드릴게요. 네. 얘는 잎이 특이하게 굉장히 얇게 나오는 아이예요. 얘도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염은 튼실합니다. 튼실하고요. 얘도 지금 꽃이 여러 번 폈는데 다 잘렸거든요. 이 아이도 15,000원이에요. 수염 굉장히 튼실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렇게 안에 짙은 분홍이네요. 얘도 15,000원이고요. 요 빨간색 UI 오늘 폈었거든요. 얘는 좀 더 펴질 거예요. 오늘 보니까 펴서 갖다 놓은 애거든요. 얘도 입 굉장히 튼실하죠. 네, 15,000원이고요. 얘는 약간 소형종으로 크는 것 같아요. 보라색 약간 풀이 있는 얘도 15,000원이고요. 얘는 리우셀레랑 조금 리우셀레가 모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꽃대 올라와 있고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수영 굉장히 큽니다. 분갈이 다 돼 있고요. 둘 다. 네. 그리고 미니 사이즈로 나오는 아이들. 지금 미니로, 이거보다 더 작은 미니로 꽃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니 애들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미니 사이즈. 자리 안 차지하는. 입안 잘라도 되는 이 아이들 있습니다. 꽃은 작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아이들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사이즈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캐치 축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얘가 이제 몇개 되더라고요. 꽃이 진 애들도 있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캐치 축제. 이 아이도, 이 아이는 3만 원에 드릴게요. 수영이 굉장히 큽니다. 튼실하고 크고, 얘는, 잎이, 처음에 제가 병충해를 입은 줄 알았어요. 잎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돌토돌하게 자라는 그런 한두 개가 아니라 이 꽃이 핀 애들이 다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병충해 입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크는 스타일입니다. 꽃 화형은 크고요. 네, 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네, 3만 원이고요. 그리고 꽃다리 굉장히 좋은 라즈베리 시리즈로 나갔던 초창기 라즈베리 시리즈로 나갔던 아이입니다. 벌써 다발됐거든요. 네, 와이 35,000원입니다. 보시면 수영 굉장히 크고요. 네, 또 꽃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두개 있거든요. 얘도 라즈베리입니다. 얘는 몇번 피고 지고 한 애거든요. 계속 꽃대는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한 꽃대에 두세 개씩 올라와서 다발이 되니까요. 이 아이 라즈베리 시리즈로 나갔던 아이 캐치 라즈베리입니다. 이 아이 35,000원이고요. 얘는 4만원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폈어요. 이제 폈는데 약간 배꼽이 있게 나오는 형식으로 피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꽃대 많이 물고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네, 얘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얘는 조금 화형이 작아요. 그래서 3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분갈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자주에 아래 지금 핀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핀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도 3만원이에요. 얘도 3만원. 얘도 새로 핀 아이인데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네, 지금 다 가격을 다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가격을 이제 다들 가격을 많이 내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내려서 지금 분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터치라인 요 아이 지금 한달 돼서 지금 지고 있는데요. 제 쇼츠 영상에 다발된 모습이 있습니다. 요 아이 수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라인 얘는 다발이 돼야 예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연두 라인으로 피웠다가 이게 이제 하얀색 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4만 원입니다. 얘는 수영이 굉장히 커요.
얘는 못 꺼낼 것 같아요. 지금 다 떨어뜨릴 것 같아서. 네, 못 꺼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쇼츠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터치라이. 그리고 얘도 있네요. 네, 얘도 3만 원에 분양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두포기로 난 아이고요. 흰색으로 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애들 여기 밖에 매장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 짜잔. 네, 새로운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